3일 바이블 칼리지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성경 통독 시즌2가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. 시즌1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. 가장 첫 번째 은혜는 그냥 단순한 통독이 아니라 해설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숲을 잡아주고 또 숲 안에 있는 단락들마다의 적절한 해설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을 해감으로써 통독하시는 분들이 통독 이상의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. 정말 맥락을 알고 읽으니까 저자들의 메시지와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아서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들이 있었습니다. 10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. 수료를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성경 통독에 참여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요. 그만큼 이 콘텐츠가 흡입력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. 진행되는 기간은 10월 5일부터 해서 12월 셋째 주까지 총 12주간 진행되고요. 24회간 진행이 되겠습니다. 월요일, 화요일 그렇게 이틀, 그 주간에 이틀 진행되고요. 시간은 시즌1에서는 9시였는데 이번에는 8시부터 9시 10분까지 70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. 시즌1에서는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통독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책들을 다 통독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2에서는 마가복음을 통독하고 그리고 나머지 책들을 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회비를 받지 않는데요.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돈 10원이라도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.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회비 없이 이번에도 진행을 할까 합니다. 이 영상 아래에 시트 주소가 있습니다.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3.1교회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 해설이 있는 성경 통독 세계 어디에도 해설을 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컨텐츠는 찾아보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선교도 못 가고 또 봉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이 본질, 이 말씀과 복음과 성경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또 유익한 열매와 영적 성장이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더 좋고 함께 기쁨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10월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슬기로운 성경통독 시즌2 파이팅!